반상이 말이요. 반 내가 반상이 때문에 오른쪽에 그저 보문석이 그쪽에 보문석이 있는데 아예 없어요. 부회장님이 사람이 그다음에 사람만 고쳐주고 남은 지도 반상이 없대. 거기 가보면 대부분이 이제 열 명씩 하는데 예. 사무총장 유선규입니다. 예, 행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입고 오신 외투는 예, 퇴장하실 때 동선의 혼잡과 분실 예방을 위해 가급적 그 본인 좌석 등받이에 걸어 두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그 외투가 이게 비싼 게 있어갖고 외투가 바뀌어갖고요. 저희들이 그 상당히 예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고 오신 외투가 입고 가실 때 반드시 자기 외투를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나중에 입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언이 있겠습니다. 기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신년 교례회를 끝내주시기 위해 신동대님, 수업님, 정병환님,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옛날 전매청 그 시절에 우리 전매청에 사무관으로 잠깐 계시다가 나중에 관세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정영택님,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19년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기해년은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 대지기입니다. 동물 중에서 돼지는 재혼을 가져다 주는 행운의 복덕이라고도 하지요. 오늘 평소 존경하는 고모님, 사모님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년의 교육은 원단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올해에도 한층 더 새롭고 희망찬 생활을 설계하여 여성의 지구한 삶을 보람있게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년은 인생의 신기일전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루지 못한 일, 후회할 일들은 다 잊으시고 금년에는 새롭게 계획하신 일들을 꼭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짐하시고 기회는 도전하고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한 걸음씩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8년은 대내적으로 말 그대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남북정상회담이 한번전 평양 백두산을 오고가며 세 차례나 열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면서 세계의 시선을 한반도로 집중시켰으나 아직 북한 핵을 비롯한 제방 문제 해결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국 경제는 여전히 2%대의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부진해 일본의 장기 불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한국인들의 저력을 믿으며 위기를 돌파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관심사인 KTNG의 최근 소식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8년 경영 목표는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쟁사를 압도하는 영업력과 전사적 품질 경영 등의 노력으로 무난히 경영 목표를 달성할 걸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개수적으로 이미 추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현재 발표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의 혼란이라든가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그냥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발주자로 합류한 차세대 담배 사업인 전자담배가 되었습니다. 릴 하이브리드는 신속한 제품 개발과 차별화 전략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담배 수출은 세계 59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톱5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GC 인삼공사의 경영 목표 달성은 소비 심리의 악화, 사업 경영 규제의 증가, 글로벌 무역 같은 고조력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케팅 다양화로 신 트렌드를 창조하며 현지 국가별 맞춤형 제품과 채널 전략 수립 등으로 지난해도 건강식품 기업으로서는 드물게 매출에 1조 원 시대를 돌파하고 2조 원을 향해 매년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회는 본회의를 중심으로 전국 25개 지회 회원 5천여 명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대표 동회로 성장하였으며 회원들의 참여와 열의가 어느 동회보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서클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행한 사랑방 리모델링입니다. 먼저 사랑방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사랑방 설치 후 10년이 난해 노후급 폐품들을 교체하고 내부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실내 서클활동과 소회실 활용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서클별로 서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을 이게 우리 동회에서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산악회는 산악인의 날을 지정 전 산악인이 참여하여 침묵을 도모하였고 여러 지역에 산재한 자생산악회를 통하고 흥역등산 횟수를 늘리는 등 역동적인 산악회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서해는 도서해전 전시작품 일부를 작가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서 기증받아 사랑방에 전시함으로써 서해 활성화와 일반 회원들의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골프에는
신규 회원 영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단체 팀으로 위상을 정립하였고 회원들의 우위를 통통하게 하였습니다. 둘째는 조직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의 회원의 확보를 위해서 KTNG와 협의하여 일정 시간을 발휘받아 퇴직사원에 대한 동호회 가입 안내와 퇴직사원들의 멘토로 상담에 응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째는 회원들의 여가선용의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KTNG 협조로 마련된 무주 리조트를 회원들이 정회원 자격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 두고 추진한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60, 70대 초반 회원들이 선호할 유망한 신규서구를 개발하여 신규 회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연 2회 1회 5천부씩 발간하는 동호소식지를 흥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격상해서 편찬화 이외에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원고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투고 장려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계획은 4월 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평생 동지들과 우위를 다짐하고 회포를 부는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동해의 붉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우리의 모기업인 KTNG 그룹도 더욱 발전하여 최우량 기업으로 거듭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